자, 희한아 정답은? 4번.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주제 제목 요지 주장, 그쵸?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한 문제라도 틀렸다, 대학 못 가요. 면접 준비해야 돼. 한 문제라도 틀렸다면 못 가는 거예요. 왜? 남들 다 맞추는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들 다 맞추는 건 내가 무조건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도표 문제. 이걸 틀렸다. 이건 죽어야 돼요. 이걸 틀렸다면은 죽어야 된다고. 대학 자체도 묻고 고졸도 아니야 되는. 고등학교 졸업도 못할 거예요. 도표 문제를 틀렸다. 죽으세요.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누구나 다 맞히는 문제네요. 그치?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도표 다 맞추는 문제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건 승부 걸 게 안 돼. 단 승부가 나죠. 여기서 만약에 한 문제 틀렸다면 끝이야. 인생 끝이에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얘기할까요? 진짜 틀리면 안 돼요. 진짜. 자, 그러면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인데 왜 줬을까요?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 왜 이 문제를 낼까요? 다 맞추는데 못 맞추면 떨어지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누가 더 영어에 익숙해져 있냐, 누가 더 빨리 읽냐. 그래서 영어 잘하는 놈한테 마지막 어려운 문제 시간 더 많이 줄 테니까 맞추세요. 영어 못하는 새끼 여기서 시간 질질 끌다가 그냥 떨어지세요. 그런 의도로 내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이 정답일 확률 0%야. 0%. 4번이 정답일 확률이 50, 60%까지 가죠. 얘가 정말 쉬운 거면 얘가 20% 갖고 얘가 15% 가자요. 얘가 5% 갔을 때 정말 어렵다. 근데 쉽게 내요. 그렇다면 여기서 딱 보고 아 이거는 뭐지? 월드 파퓰레이션 세계 인구 접근 전기에 대한 접근 읽는 순간 떨어지는 거야. 무슨 그림인지 알 필요 없어요. 바로 모르 들어가야 돼. 바로 5번 읽어야죠. 다 천천히 읽어야 돼. 정말 천천히 읽어야 돼. 왜? 이 문제를 뭔지 몰라서 다시 읽으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풀어야 되는. 아! 도표네. 하고 5번. 5번 천천히 풀어야 돼. 제발. 다음에 4번. 근데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아, 잘했냐 읽어야 돼. 3번. 그러면은 요 얘도 맞고 얘도 맞아. 그럼 정답이 3번일 확률은 99%야. 2번일 때도 있어. 10년에 한 번 수능. 10년에 한 번 2번일 때도 있어. 왜? 다 노출이 돼서. 그래서 요즘은 답이 3번이 잘 나와요. 왜? 다 이렇게 푸니까. 우리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어떤 학원 강사도 다 이렇게 가르쳐요. 알았지? 나만 특별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데 2번이 이것도 맞아. 그러면 괜찮아요. 왜? 100에 99은 다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나 읽은 만큼 읽은 거야. 못하는 애들만 읽어서 빨리 푼 거야. 정답이 2번이라면. 자, 이 원리를 생각해야 돼요. 천천히 풉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5번부터 가야 돼요. 퍼센트. 그냥 그림이건 뭐가 쳐다보지도 말라고. 자, 퍼센트인데 시골, 서울, 도시 인구. 뭐가 없는? 전기의 접근이 없는 도시 인구. 전기의 접근이 없는 도시 인구. 이러면 돼요. 감소했다. 맞죠? 5% 감소했대요.
1997년에 5%. 어디 2가 있대요. 2007년에는 3%. 뭐 그럼 연도가 있어야 되는데 연도는 여기 가렸네. 5% 그리고 3% 먹은 있잖아. 그치? 천천히 해. 최대한 천천히 해야 돼요. 그러면 맞아요. 그럼 이제 바로 4번 가야 돼. 퍼센트는 룰을 자, 색깔은 두 개만 있어도 돼요. 왜 4, 5번에서 결정될 확률이 거의 90%에 가까우니까. 자, 그럼 퍼센트인데요. 루럴 파퓰레이션 모범 정기검은 2017년에 그러면 이제 루럴이 어디 있어? 여기 보면 돼요. 여기. 그치? 는 20% 더 낮아졌다. 1997년보다 20% 더 낮아졌대요. 나처럼 눈이 나면 큰일 나요. 알지? 자, 루럴이고, 루럴이죠. 그러면 루럴이 여기네요. 그치? 야, 그럼 이제 산수해야 되네요. 그치? 20%니까 요거하고 요거잖아요. 그럼 36에서, 20을. 산수 못하면 떨어지네요. 그치? 15%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디야? 20%가 아니라 15% 이렇게 가는 거야. 됐죠? 그리고 나서 더 읽으면 안 돼요. 바로 넘깁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해주세요. 천천히.